자, 이어서 11페이지에 언어의 체계와 구조 관련되게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말이 꼬이는지요?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와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자, 일단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 자,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한 체계를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 어느 사용자 필요한 것을 골라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체계는 뭘로 설명하느냐? 선택으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형식과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와의 관계를 나타난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구조는 통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하나 예를 들어서 철수가 밥을 먹었다.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할 때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면 이때 먹었다 있죠? 자, 먹었다에 있어서 보면 결국 먹었다에 대해서 이게 타동사기 때문에 여기에 목조가 선택됐고요. 거기에 또한 먹을 수 있는 주체가 선택됐죠. 자, 그래서 결국 몇 자리가 되냐면 주어 다음에 목적을 이와 같이 철수가 밥을 먹었다는 것은 반드시 주어와 목적어가 요구되는 선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을만 가지고 보더라도 밥이라는 말이 받침을 갖고 있을 때 목적격조사는 을이 온다는 것, 받침이 없을 때 주격조사는 가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다 할 때 어시라는 말이 앞에 어간이 몸이 어니까 뒤도 형태가 선택됐죠. 이와 같이 결국 선택이라는 문제, 체계는 뭘로 관련됐다? 선택과 관련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방적 선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폐쇄적 선택이라는 게 있다. 개방적 선택과 폐쇄성 선택이 있다. 개방적 선택. 개방적 선택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많은 것을 개방적 선택이라고 하고 폐쇄적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의 폭이 한정되어 있는 것 한두 가지 또는 몇 개로 한정되어 있을 때를 폐쇄적 선택이라고 하죠. 보통 폐쇄 선택은 조사나 어미, 접사 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시간부사 뭐 어제, 오늘, 뭐 내일 뭐 이런 시간부사가 있다든가 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지시관형사. 진지관형사 있죠? 지시관형사 이번에 대, 이, 그, 저. 이런 것들이 대체적, 폐쇄적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개방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나 명사 상당 어구. 명사나 명사 상당 어구가 되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시문제 가운데 이와 같이 밑줄 치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치놓고, 할까요? 뭐. 가의 밑줄, 그 다음에 밥의 밑줄, 을의 밑줄, 어의 밑줄 했다면 다음 중에서 선택의 폭이 다른 것은 뭐냐 그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아무래도 밥이겠죠. 명사는 개방적 선택이고 나머지는 폐쇄적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구조와 관련돼서는 통합으로 설명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보면 요 경우를 각각 단어로 나누면 조사도 단어로 취급하니까 나중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배울 날이 있겠죠. 철수와 가로 일단 나눌 수 있죠. 단어는 밥도 역시 밥과 을로 나눌 수 있죠. 먹었다는 하나의 단어가 되죠. 자, 이 먹었다 같은 경우를 또 형태소로 나눈다 그러면 일단 용언의 어가 먹였다가 어셌다가 다라는 세 가지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먹이 있다 어시 있다 다실 때 이 형 구성요소 세 개가 통합됨으로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됨으로써 하나의 먹었다라는 단어의 구조를 이룬다. 하나의 단어의 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따라서 구조는 통합으로 설명되고 체계는 선택으로 설명된다. 이 용어적 이해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교재 13페이지에 보면 언어의 기능이 나옵니다. 언어의 기능. 자, 일단 언어의 기능에서 기본적인 것을 기억해야 될 거죠.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어의 기능. 자, 언어의 기능에서 어떤 것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올까? 첫 번째가 일단 정서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서적 기능이 있다. 정서적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사교적 기능이 있다.
사교적 기능, 정서적 기능, 그 다음에 사교적 기능, 그 다음에 감화적 기능. 감화적 기능, 그 다음에 미적 기능이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정서적 기능이라는 것은 표현의 의도를 지닌 것으로서 화자의 대상에 대한 정서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을 정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기능은 가장 언어의 궁극적 기능이고 가장 일반적 기능이 되는 게 정서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사실적 판단이나 또는 듣는 사람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나 지시 대상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 또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적 여부 등을 우리가 표현할 때 주로 쓰는 것이 바로 언어의 기능이 정서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표현적 기능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서적 기능 또는 표현적 기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거기에 표출적 기능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표현적 기능과는 달리 의도성이 없을 때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딱 때렸다면 아이쿠! 라고 할 때는 그것은 어떤 의도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 기능과 표출적 기능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결국 의도성의 여부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감화적 기능이라는 것, 달리냐 지령적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 감화적 기능이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능을 감화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러한 감화적 기능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명령문이나 청인문 같은 경우 어서 학교에 가거라, 여기는 금연장소입니다, 여기는 금연장소입니다 처럼 평소문일지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의 제약이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 감화적 기능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표나 포스터, 자기소개문 등도 전부 다 감화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 해놨으니까요,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밖에도 우리가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경우 시간은 금이다, 그렇죠? 빈수레가 요란한다, 이렇게 한참 떠들다가도 빈수레가 요란한다 그러면 좀 잠잠해지겠죠. 이것들이 전부 다 행동의 변화나 성격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감화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 언어의 기능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뒤로 넘겨서 14페이지에 보면 사교적 기능이 있네요. 친교적 기능, 사교적 기능이다. 단순히 친교적인 기능만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일인데 대체적으로 사교적 기능이라는 것은 본격적인 언어적 기능이라기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기능, 이와 같은 것을 사교적 기능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자, 이렇게 사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 관련돼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교적 기능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사, 말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날씨 참 사납군요 한다든지 아니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사교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시민 가운데 본격적인 언어적 기능은 아니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기능은 뭐냐 시험을 지나면 사교적 기능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연배 있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들 그 밑에 더 하나 추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적 기능이라는 것 하나 더 추가해 놓을까요? 미적 기능. 자, 미적 기능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미적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 이거 추가해놔요. 여러분 교재는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미적 기능. 보통 문학에서 많이 사용돼서 이게 문학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주로 문학에서 많이 사용된다 해서 문학적 기능이다, 미적 기능이다, 또 문학적 기능,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적 기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주로 이제 시에서 운율을 갖다 형성할 때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은 주로 미적 기능으로 보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이런 것들이죠. 어떤 의도성을 갖고 언어를 꾸미는 겁니다.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언어를 꾸미는 것을 미적 기능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자, 바둑이와 순이가 있다. 그러면 이때 바둑이 몇 음절입니까? 하나, 둘, 셋, 넷이죠? 순이는 하나, 둘이죠. 자, 어때요? 사음절과 이음절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앞에가 음절수가 길고 뒤가 짧다 보니까 가분수처럼 보여서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순이와 바둑이라고 고치니까 순위와 반응이라고 처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을 무슨 기능이라고 해요? 그러죠. 의도수를 갖고 이렇게 음절수를 갖다 맞춰줌으로써 안정감을 갖게 만들었죠. 이와 같은 것도 미적 기능으로 속하는 것이고 특히 시에서
운율을 갖다 형성하는 방법. 그런데 뭐 일정한 자수를 반복한다든지 일정한 연을 반복한다든지 일정한 행을 반복하는 것 전부 다 미적 기능으로 넣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언어의 기능에 있어서 정서적 기능이 있다, 사교적 기능이 있다, 감화적 기능이 있다, 미적 기능이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고요. 뭐 교재상에 미적 기능이 여기서 좀 빠져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미적 기능도 하나 같이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로 가서요. 15페이지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두면 되겠다. 일단 15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어느 기능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설명해 줄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언어적 기능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자, 날씨가 오늘 참 좋네요. 아주 화창하네요. 예, 그런 게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날씨를 가지고 인사를 나눴다면 그건 사교적 기능이죠. 근데 내일 날씨는 어떻다고 합니까? 그래, 내일 날씨는 하루 종일 맑다고 하나요? 내가 모르는 것을 상대방에게 물어서 정보를 얻게 됐죠. 이거는 정보적 기능,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에요? 다같이 정보적 기능이다. 하나 더 우리가 하나 더 여기다 저 첨가적으로 하나 써놓는다면 정보적 기능이다. 하나 써서 놓을까요? 정보적 기능. 정보적 기능, 미적 기능 밑에 다 하나 더 써놓을까요? 정보적 기능이다. 하나 더 써놓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적 기능이다. 그 다음에 정보적 기능이다. 자, 결국 정보적 기능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정보적 기능이다. 내가 뭔가를 갖다 전달할 때는 그만큼 내가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을 인식한 만큼, 세상을 인식한 만큼 늘어나는 것은 결국 내가 그만큼 정보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정보 전달 기능은 내가 대상에 대해서 아는 만큼, 인식한 만큼 결국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인식의 그런 정도와 정보 전달은 필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을 정보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좀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와 관련돼서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자, 교재 19페이지 잠깐 볼까요? 19페이지 보면 8번 문제. 19페이지 8번 문제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언어 기능은 뭐냐 그랬을 때 이 기능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수행된다 했죠. 이와 관련된 언어적 기능을 정보적 기능이다. 그래서 문제 답은 1번 정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9번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9번 순위와 바둑이라고 말하는 경우에 바둑이와 순위라는 말하는 경우에 어느 것이 우리 귀에 더 부드럽게 들리는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중들이 짧은 음절을 앞에 두고 긴 음절을 뒤에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걸 고려해서 단어의 그런 음절수를 고려했다면 무슨 기능? 미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적 기능과 정보적 기능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서 자, 언어와 언어 사회. 자, 언어와 언어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써놓을까요?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 언어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언어와 사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하나 상식으로 써놓기 바랍니다. 뭐 자주 나는 유형은 아닌데 그래도 주변 지식으로서 알고 있을 내용이 아닌가 봅니다. 언어는 언어 사회와 불가분호 관계,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것은 불가분호 관계에 있다. 언어사회와 불가분호 관계에 있죠. 또한 문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문화는 언어는 문화의 한 요소다. 언어는 문화의 한 요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써놓고요. 또한 언어는 언어는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된다. 언어는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해둘 필요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언어는 사고를 결정한다. 언어는 사고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언어는 불가분호 관계가 있다. 결국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뭐 우리는
경상도에서 태어났다면 경상도 말을 하게 되고, 전라도에 태어난 전라도 말을 하게 되고, 더 넓게 봐서 한국사회에 태어났으니까 한국말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언어는 언어 사회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언어적 특성은 사회성과 연결되죠. 자, 언어는 문화의 한 요소다. 그래서 문화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변동에 따라서 언어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문화와 관련돼서는 역사성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뭐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뭐 근데 문법에서 음운면이 있다든가, 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때 문법면이 있다든가, 어휘면이 있을 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어휘 파트죠. 그래서 어휘 파트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언어는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된다. 자,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민족과 불가분한 게 있지는 않죠. 왜 그래요? 민족이 한 구성원이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살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입양됐거나 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보면 2세들 3세들 갈수록 우리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고 봐서 언어는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되긴 하지만 민족 간의 불가분한 관계는 있지 않다. 민족과 불가분한 관계는 있지 않지만 언어 사회와 불가분한 관계 있다. 혹시 시험일 가운데 언어와 불가분한 관계 있는 것은 뭐냐 시험이 나면 언어 사회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어는 사고를 갖다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하나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언어 우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 우위관. 자, 언어 우위관과 사고 우위관적 측면에서 기억되어 있는데 언어 우위관은 언어가 있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거거든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서 설명한다면 언어 우위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어는 언어가 있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언어 우위관이고 사고 우위관은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사고 우위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안다. 이런 것이 바로 언어 우위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사랑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뭐다 하지? 사고 우위관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고에 있어서 언어 우위관, 사고 우위관 정도도 하나 더 아울러 기억해 두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관련된 내용들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 교재 15페이지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오네요. 2번의 문제 보니까 언어와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언어는 문화와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언어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것이 뭐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민족이라고 했어요? 국가라고 했어요? 문화라고 했어요? 아니면 사회라고 했습니다. 사회죠. 그러니까 거기 1번은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다면 좀 더 쉽지 않겠는가 보고 삽니다. 자, 특기적으로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있지요. 다 3번 같은 것도 보면 같은 내용이죠. 언어는 민족과 불필수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세 번째 보니까 미국의 흑인은 자신의 목을 잇고 미국을 사용하면 산다라고 되어 있죠. 어때요? 민족이 한 구조였다면 제 민족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것에 지배를 당해서 결국 영어를 갖다 사용한다는 것, 이것이 다분히 바로 민족과 필수 불가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어와 국어 그 중에서 제1절 언어 2의 파트와 관련돼서 제시한 내용, 언어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 언어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만 제시한다면 16페이지 가보니까 1번 다음 글이 설명하는 언어의 성격이 가장 약하게 반영된 것은 뭐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에 있어서 호랑이와 범이라는 동의어가 존재한다. 어때요? 동의어, 이음 동의어 같은 경우도 역시 자의성에 관련된 내용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자의성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자의성이 약하게 느끼는 것, 약하게 반영된 걸 찾는 문제니까 1번은 아니죠. 2번 까닭을 뜻하는 중서 전차가 후대화 사라졌다 라는 것도 역사성과 관련된 내용, 역사성도 역시 자의성의 증거죠. 3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수탉의 울음소리를 꽃귀요라고 한다 할 때 꽃귀요. 어때요? 아까 의성어나 의태어는 자의성이 약한 것이라고 했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답은 3번이겠고 부추를 어떤 방안에서 소리라고 한다 할 때 이거는 이음동의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이음동의어도 역시 역사성의 증거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 예, 그렇습니다. 3번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런 식의 유형의 문제랄지
또 계속해서 자의성에 대한 문제도 가끔 잘 나왔던 내용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3번의 문제도 한번 볼까요? 다음 미초친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말과 같은 동음 이어가 있다, 말과 같은 동음 이어가 있다, 이건 역성, 우리가 소위 자의성에 대한 예로서 맞는 거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미출친 말과 관련된 것은 뭐냐면, 거기 미출해 놓을까요? 언어 기호에서 이러한 형식으로서 음성과 내용으로서 음성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그 끝에 미출 좀 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언어 기호에 이러한 형식으로서의 음성과 내용으로서의 음성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이와 관련된 것이 무슨 성? 다 같이 자의성. 그렇다면 자의성으로서 1번은 됐고요. 동일한 의미에 대해 각 나라의 언어마다 음성이 다르다. 이것도 역시 자의성의 증거죠. 각 언어마다 특정 사물의 소리를 다른 음성으로 표현한다. 이것이 역시 자의성의 증거. 그러나 4번에 언어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까지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뭐요? 그렇죠. 개방성, 창조성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군요. 이런 식의 문제. 또는 분절성의 예로서 제시한 것 가운데 4번 같은 경우가 분절성의 예죠. 예컨대 다음에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절성 또는 불연속성과 관련된 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때와 관련돼서 계절 어때요? 정확한 구분이 없죠? 근데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이거 무슨 성? 그렇죠. 분절성의 예로서 말했겠고. 연말 열시나 송구영신. 이것도 역시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서 이것도 분절성의 예가 맞겠죠. 우리가 언제부터가 그 해의 말이고 그 해의 시작인지, 또는 송구영신. 언제까지가 구해고 언제까지가 신해인지 딱히 구분이 없죠. 막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알겠다. 자, 차갑다, 따스하다, 미진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계선이 모호한 것을, 경계가 없는 것을, 경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역시 분절성은 예가 되겠다. 용이나 봉황이나 귀신 같은 경우는 실제 대상이 없는 일종의 추상어죠. 추상어. 추상어로서 우리가 창조성과 또는 때에 따라서는 추상성과 관련된 말이 바로 용, 봉황, 귀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 4번의 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문제도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의 그 7번과 관련돼서 보면, 다음 시조는 언어의 시적 기능이 극대화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언어의 어떤 기능이 주로 사용되었는가? 제시된 그 작품은 정철의 장진주사가 됩니다. 정철의 장진주사. 정철의 장진주사로서 과거에 그 이백이라는 사람의 권주가에 영향을 받아서 쓴 일종의 권주가입니다. 술을 권하는 노래예요. 술을 권하는 노래. 권하니까 상대방 하여금 술을 받아 먹도록 행동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무슨 거? 그렇죠. 잘하도요. 거기 지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 잔 먹서거려, 또 한 잔 먹서거려, 꼬꼬꼬 산 놓고 무지무지 먹서거려, 이 몸 죽어지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주리여, 매어가나 유소보장. 그러니까 죽어서 말이죠. 죽어서 우리 지게에 매어가나 아니면 유소보장이라는 것은 아주 화려한 그리고 상여, 지금은 상여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옛날에는 상여로 많이 나갔죠. 그래서 상여, 그냥 아주 멋지게 나가거나, 요즘은 리무진 타고 막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게 아무리 가도 한번 묻히면 끝나는 거죠. 저 산속에 묻혀가지고 이제 막 입도 우거지고 그런 가운데, 예? 어느 날 보니까 원숭이가 와서, 그 밑에 보면 원숭이, 그 하물며 무덤위에 잿내비, 잿내비라는 것은 원숭이를 이해하거든요. 원숭이가 파란물체, 파란은 휘파람이다. 휘파람물체 뉘우천 들었더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 이거죠. 뭐 하나 얻어먹고 술 한 잔 따라줄 때 얻어먹지 않은 거, 따라줬을 때 받아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먹어라. 이런 권주가 역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화적, 지령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마지막 10번 하나만 더 한다면, 선택에 대한 이야기. 미출지 부분적 폐쇄 선택의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거기 보면 나는 오늘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할 때 오늘이라 할지, 그 다음 영혼은 어제 이곳에 갈 때 없었다 할 때 이에 이곳이란 말. 3번에 철수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다 할 때 영화 밑줄자, 상이야 지금 당장 집을 오늘 할 때 너라의 밑줄자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기억했을 때 여기 오늘이라는 시간부사 역시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개방적 선택 아니면 폐쇄 선택, 그렇죠. 선택의 폭이 몇 개로 딱 정해져 있다면 이건 폐쇄적 선택에 해당된다 볼 수 있는 거고, 영혼은 어제 이곳에 없었다 할 때 이곳 그곳 저곳 할 때 이곳 그곳. 자, 마찬가지 지시과 장사 나왔다. 이것도 역시 선택의 폭이 한정돼 있죠. 그러나 세 번째 해 철수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다, 영화는
명사나 명사 상당 어구로서 그만큼 선택의 폭이 많죠. 그럼 답은 3번이다. 4번에 있어서 오너라 할 때 너라. 이거는 오다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어미죠. 오다에만 붙을 수 있는 한정된 어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 적죠. 그래서 폐쇄적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서 접근해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을 마무리하고요. 2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볍게 한번 처리해보면, 자, 국어의 이해. 일단 국어의 정의, 한 국가의 국민들이 공통으로 쓰는 공용어로서 국가를 배경으로 한 언어를 뭐라고 해야 한다? 국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잘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국어는 무엇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 국가를 배경으로 한다. 자, 그러면서 국어의 범위와 개념을 보면, 국어란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언어를 말한다. 국어는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다. 국어는 구체적 언어야 한다. 언어에 있어서, 즉 구체적 언어 속에 국어가 속하니까 구체적이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밖에 공용어, 통용하다는 것, 또는 일국가 이국어를 인정한다. 한 국가에 한 국어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국가 이국어도 허용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가볍게 한번 정리 좀 해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국어에 대한 것과 접근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둘 수 있는 거죠. 국어, 국어에 대한 것. 일단 국어의 배경은, 국어의 형성 배경은 뭐라고 했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형성 배경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간단한 거죠. 국가라고 얘기했죠. 민족이라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서 국가, 국어라고 하는 한 국가에 있어서 공식어이자 그 다음에 공용어이자, 또는 국어는 언어 속에 속한다는 점에서 구체어죠. 구체어다, 그 다음에 표준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준어 또는 다른 말로 이상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국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일국어가 원칙이지만, 일국어가 원칙이다. 원칙이지만, 일국가 이국어 이상도 허용한다. 이것도 허용한다. 뭐 대체로 필리핀 같은 경우도 민족어가 있지만 그에 따라서 뭐도 있어요? 그렇죠? 그 영어를 갖다 공용어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형성 배경이 국가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여기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거 가볍게, 국어의 체계 가운데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죠. 국어의 체계, 국어의 체계 원리에 대해서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고유어, 한자어, 외려. 고유어가 있다, 그 다음에 한자가 있다, 그 다음에 외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더러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고유어는 순수한 한국식 조어법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서 아버지, 해, 한가위, 시나브로, 손빵, 종유롭다, 마파람, 새파람, 수고, 생각, 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고유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조선 후기로 오면서는 이제 한자어가 많이 유입됨에 따라서 우리 고유어들이 많이 소실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한자어 때문에 사라진 순수 고유어에 대해서, 가람에 대해서 강, 저자에 대해서 시작, 지어미처, 지압이 남편, 잣성, 멀다, 험하다, 너름짓다, 농사짓다 등이 있다. 가끔은 이런 단어들을 제시한 상태에서 의미의 연결 관계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 좀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한자어에 의한 단어 있죠. 민족이나 사고, 이런 한자어. 그 다음에 외려는 외국어가 국어 체계에 유입된 단어들을 외려라고 하죠. 거기는 이제 귀화어가 있고 차용어가 있는데, 차용된 지 오래되어서 마치 우리말처럼 관용화된 그런 외려를 갖다 우리는 귀화어라고 얘기하고요. 아직 외국에서 온 의식을 갖다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 차용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더구나 이런 차용어와 더불어서 세울 때는 그에 대체되는 우리말이 없을 때, 컴퓨터란 말에 대체된 우리말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차용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차용어는 우리 국어의 체계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더러 출제되는 것이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외려로 유입된 경우에 대해서 보면, 거기 한자에서 온 말이 있고요, 한자에서 온 말 있죠. 그다음 그렇게 해서 특히 한자에서 온 말, 그다음 몽골에서 온 말, 가끔 시험 문제 가운데 그 기원 어원이 다른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온 말, 몽골에서 온 말, 그다음에 만주 여진에서 온 말, 범어 주로 불교 용어죠, 그런 데서 온 말, 그다음에 일본에서 온 말,
그다음에 서구에서 온 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어원이 같은 것은 뭐냐 다른 것은 뭐냐 그런 식의 문제가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하고, 특별히 그 밑에 제시된 것들과 대해서 순수 우리말로 알기 쉬운 한자 귀화어들이 있죠. 마치 우리말 줄 알았는데 아 이게 한자로부터 온 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배추랄지 상치, 그 다음에 김치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가게라는 말이 있죠. 전방에서 우리가 언급됐는데요. 가가 예? 전방 이런 점에서 실형을 얽어놓은 집 이런 데서 연유됐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할 집 먹 전부 다 한자에서 온 말이구나. 자, 그래서 순수 우리말이 아닌 것은 뭐냐 이럴 때 이런 단어들을 찾아줘야 되겠고요. 이 밖에도 우리가 22페이지에 가니까 짐승이라는 단어, 짐승이라는 단어도 있네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 뜻하는 짐승에서 이제는 짐승으로 됐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밖에 로 위할 때 조용이라는 말, 가난, 벼랑간, 어차피, 어언간 이런 것들 전부 다 한자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한 국어는 표준어라 해야 되는데 표준어라고서 한 나라의 안에 국민 대다수의 통용화 되는 동시에 국가 통식 통치상 공시가 되는 것, 이걸 우리가 표준어, 이건 표준어는 곧 국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표준어의 3대 원칙 가볍게 알아두시라. 개척적 조건 교양 있는 사람들, 시대 조건은 현대, 지역적 조건은 서울말. 따라서 현대 서울 지역에 상대하고 있는 교양 있는 사람들 쓰는 말을 우리는 표준어라고 한다는 점 기억해 두라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표준어 기능 관련돼서는 우월의 기능이다, 준거의 기능이다, 통일의 기능이다, 독립의 기능이다 관련돼서 좀 우리가 한번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준어 기능 첫 번째 우월의 기능, 두 번째 준거의 기능, 세 번째 통일의 기능, 그 다음에 네 번째 독립의 기능이 있다. 아무래도 표준어를 갖다 쓰는 사람은 표준어를 쓰지 않는 사람보다 더 교육적으로 더 교육을 더 받았다 해서 우월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월의 기능이고요. 준거의 기능은 표준어는 일종 규범이기 때문에 이런 규범을 정해놓아야 그렇지 않는 것과의 구별되겠죠. 그래서 준거의 기능. 통일의 기능이 가장 심히 잘 나오겠죠. 의사소통과 관련돼서 볼 때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들이 너무 난무하다 보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겠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통일의 기능이 상당히 심히 잘 나옵니다. 어떤 방은 사투리만 떴다면 통일의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표준어를 하나 갖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국어를 갖는다는 얘기이니까 결국 독립의 기능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표준어와 관련된 기능 거기 세 가지 기억해 둬라. 첫 번째 우월의 기능, 두 번째 준거의 기능, 세 번째 통일의 기능, 네 번째 독립의 기능 정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방언이라는 것은 사투리고요. 그 방언은 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지역에 따라 형성된 지역 방언과 또는 계층이나 또는 우리 집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 방언.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조건에 의해서 규정될 수도 있고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데, 지역적 조건에 의해서 규정된 것을 지역 방언, 사회적 계층적 조건에 의해서 규정된 것을 사회적 방언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있어서는 그 표준어의 어떤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언을 표준어로 인정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방언이었던 것이 표준어로 인정되는 가장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내음이라는 말이죠. 내음이라는 말도 있고요, 입세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래, 내음이랄지 입세랄지, 그 다음 뭐가 있다지 네, 나래,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결되면 뜨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네 가지 잘 기억해도 돼요. 과거에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해서 표준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내음이라는 말은 결국 나중에 우리가 그 전에는 냄새, 입새라는 말은 입, 그다음에 나래라는 말은 날개, 뜨락이라는 것은 뜰이라는 말이 표준이었지만 지금은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비어나 소거나 은어 같은 것이 있는데요. 자, 비어, 소거, 은어 이외에 기타 등등 한번 좀 볼까요?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특히 발달한 언어를 직업어라고 한다든지, 어떤 특수한 집단에서 자기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달한 말을 은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이제 비밀어 또는 슬랭 또는 변말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고요. 이 밖에 계층어, 어떤 특수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별히 쓰는 말을 계층어라고 한다. 일반 대중에 널리 쓰이거나 정통어법에 건너는 구어를 소고라고 하고요. 소고는 대체적으로 뭐에 좀 가깝냐면 좀 점잖은 사람이 쓰면 좀 점잖지 못하게 느껴지는 말. 그런데 너의 거짓말하지 마, 공갈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종의 소고다 보면 되겠어요. 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에 점잖지 못한 말 비어. 이거는 뭐에 좀 가까운 말이냐면 욕에 가까울 때. 그래서 뭐 입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가리라고 한다든지
머리를 갖다가 대갈통이라고 한다든지, 알겠죠? 눈을 눈깔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비어에 속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순환을 좀 해야 할 대상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만 좀 알고 있다면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더러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24페이지처럼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뜻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짝이 잘못된 것을 찾는다는 말이랄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더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그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겉으로 보기보다 속이 너르다 할 때 이와 관련된 우리말은 뭐냐 그랬을 때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마음씨가 너그럽고 믿음 것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슬겁다는 말을 갖다가 쓰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숱대다는 말은 우리가 소위 숱대다는 말 숱잡다 순박하고 진실한 느낌이고요. 2번의 숱대다는 순진하고 어수룩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3번에 있어서의 숭글숭글하다는 것은 성질이 까다롭지 않고 수도분하여 원만한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개적다란 말은 행동이나 말 생각 따위가 쓸데없고 싱거울 때를 갖다 얘기하게 된다.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는 4번처럼 순수구구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을 때 만양이라는 말, 만양이라는 말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때에 따라서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매양매자 매양매자에다가 항상 상자를 써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매장이 됐다가 매장이 매양이 됐다가 매양이 마양이 됐다가 오늘날 만양이 됐다. 그래서 오늘날 만양이라는 말은 한자어 매상에서 나왔다. 이런 식의 문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이 25페이지에 국어의 특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어 특성부터 나가도록 하죠.